안녕하세요. 민티드랩 제니입니다. 오늘은 알고랜드 지갑인 마이 알고 월렛 설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바일 버전입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페라 알고 월렛을 검색해 주신 다음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 계정을 만들겠습니다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새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복구 비밀 문구는 스크린샷을 찍어 놓거나 노트 같은 곳에 기록하는 게 좋아요. 유출 시 지갑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숫자에 맞는 단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7번, 21번, 16번, 23번에 맞는 단어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계정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핀 코드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핀 코드 설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2차 보안 설정의 느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바일 버전 마이 알고 월렛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PC 버전입니다.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고 동의하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모든 비밀번호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마이 알고 지갑과 함께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때 최소한 하나의 숫자와 하나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고랜드 지갑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분은 New Account를 선택해야 25단어 시드 문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 아래에 5개의 시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우스 커서를 위로 가져가면 표시됩니다. Show All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피를 눌러 시드 구문을 표시하거나 복사합니다. 숫자에 해당하는 올바른 단어가 H여야 하는데요. 이 예에서는 시드 구문에 20, 12, 19, 18번째 단어와 연결된 단어를 클릭합니다. 완료되면 이제 지갑을 만들고 지갑에 이름을 추가하시고 패스워드 입력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지갑 주소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고랜드 지갑 만들어보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